확정 기능과 판단 여지. 자, 우리는 재량 문제하고 판단 여지는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다우설에 있다면 재량 문제와 판단 여지 문제는 구별된 문제죠. 자, 그럼 먼저 불확정 기능과 판단 여지에서 자, 우리 불확정 개념 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의의가 나오죠. 자, 우리가 불확정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법률 요건, 즉 행위 요건 측면에서 자, 이 규정이 법 조문 규정이 불확정 개념, 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것을 말해요. 이 불확정 개념은 다의적 개념,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행정청이 뭐 경찰상의 필요성, 공익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공익상의 이유로 이렇게 하면 행정청이 그 공익이라든지 경찰상의 필요성 그 문제를 갖다가 법 해석을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바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결국 법 해석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 해석 문제는 법률 문제예요. 법 해석은 법률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들 이법 해석 문제 불확정 개념인 다의적 개념 또 추상적 개념인데 이것은 법 해석이 문제로서 법률 문제가 되고 이것은 결국 법원의 자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 법률 문제라는 거예요. 법률 문제. 법률 문제는 우리 행정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죠?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인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행정에 관한 전문성은 사법부인 우리 법원이 이 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제1차적으로 행정의 전문성은 우리 행정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원래 법률 문제로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행정청에게 행정의 전문성의 존중, 그죠?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을 존중해서 1차적으로 행정청에게 판단 여지, 판단할 여지를 주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이 사법심사 대신에 제1차적으로 행정청에게 판단 여지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그래서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 여지 문제는 행정청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때 예외적으로 이 판단 여지가 어떤 그죠? 판단 여지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량 문제 같은 경우는 재량 문제는 그렇죠? 재량 문제에 재량 하자가 있을 때는 어때요? 재량 문제는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 문제입니다. 재량 문제는 공익 판단이죠. 공익 판단. 사실 문제예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는 행정청이 이 재량에 있어서, 자, 이때 공익 판단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제1차적으로 판단 여지와 달리, 재량 문제는 행정청이 공익 판단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 판단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우리 그 행정청에게 재량 판단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때 재량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재량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제1차적으로 판단을 해요. 하고 나서 예외적으로 재량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충학습까지 해서 재량과 불확정 개념이 구분 나와 있죠.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충학습에서 사법심사 봐보세요. 도표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판단 여지 문제는 법 해석 문제고 법률 문제니까 전면적인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의 전문성 판단 존중, 법원이 사실상 판단 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재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왜요? 공익 판단. 재량 문제는 공익 판단이죠. 공익을 그르치면 부당에 그치죠. 이것은 행정 심판의 대상만 돼요. 행정기관,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이야죠. 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재량이 일탈 남용 등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를 하죠. 이 구조가 이제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방가루 이번에 이제 그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에서 뭐 문제의 소재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받으시고 방가루 3번 판단 여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교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방가루 3번에 판단 여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 여지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이 나오는데 의 개념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판단 여지 이론이 근거가 나옵니다. 기역번에 뭐가 나오죠? 바우프의 판단 여지서라고. 니은번에 뭐 나오죠? 울레 교수의 타당성 이론 또는 정당화 가능성 이론이 있어요. 요그 다음에 디귿번에 규범적 수권 이론. 이래서 이건 행시 외시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고 또 7급 우리 구급에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주의하실 것은 바우포의 판단 여지서라고 울레의 타당성 이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내용을 바꿔서 틀린 증언으로 출제된 바가 있죠. 자, 바우포의 판단 여지서를 A번 봐보세요. 기억번 A번 바우포의 견해에 따르면 행정법규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 즉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독자적인 평가 결정의 영역을 확보해 준 경우 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법원은 다만 그 영역이 한계가 준수되었는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정하였다. 니피 판단 여지의 인정 근거로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울레의 타당성 이론이 잘 나와요. 울레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타당성을 주장하여 판단자 사이에 상이하지만 동가치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한계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를 긍정한 학설이죠. 니은번에서 울레 교수에서는 요거 내용에다가 요거 기억 A번하고 B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먼저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니은번에서 울레 교수의 타당성 이론, 정당화 가능성 이론 요 니은 좀 보충할 게 있습니다. 니은번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시고요. 울레 교수는 이 불확정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불확정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 경험적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범적 개념 요거 있고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가치 개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규범적 개념, 불확정 개념 중에서 규범적 개념 또는 가치 개념과 관계돼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이거 뭐 이거 공이 맞죠? 경찰상 필요성 이런 것은 가치 개념이에요. 규범적 개념이죠? 필요성. 경험적 개념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야간, 공개 장소 이런 것들은 경험적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 야간 봐보세요. 이건 경험적 개념인데 일상생활 경험 법칙상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험생활 법칙상 야간과 공개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념 정의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데는 판단 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야간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야간, 밤. 밤이 길이는 다 다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길이가 달라요. 봄은 야간,
밤이 짧죠? 여름 더 짧고요. 가을은 길고 겨울은 더 길죠. 이걸 갖다 함부로 이렇게 개념 정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경험 법칙에서 그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몰 후 일출 전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경험 법칙상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어둑어둑이 잘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경험적 개념에서는 일상생활 경험 법칙상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가 가능하죠. 공개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철도 역사 이런 거. 그죠? 백화점이나 영업시간. 영업시간 내에는 백화점 보세요. 공개 장소죠? 철도 역사도 영업시간은 공개 장소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경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판단 여지가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규범적 개념과 관계돼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해놓고 그다음에 규범적 수권 이론. 요것도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판단 여지 인정 근거를 입법자의 판단 수권에서 찾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더설과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입법자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청에게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수권할 수 있고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정의 자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이 포섭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해서도 판단 수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수권 이론도 알아주시고 판단 여지와 재량 행위 구별은 학설, 구별 긍정설이 독일과 우리나라 다구설입니다. 구별 부정설 우리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것을 다 재량 행위, 재량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3번 판례가 나와 있죠?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판단 여지 인정 영역, 동그라미 1번에 비대치적 결정, 동그라미 2번에 구속적 평가 결정, 세 번째 미래 예측 결정, 네 번째 행정 정책적 결정이죠. 이렇게 해서 주의 돼 있죠. 말씀해놨어요. 판례는 판단 여지 인정설이 판단 여지 적용 영역으로 보는 시험 평가 유사 결정이라든지 독립위원회 결정 등을 재량이 문제를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시험 출제 및 평가의 경우 고도의 점정 영역 나오고 보충학습 돼 있죠. 여기 비대체적 결정 보충학습 봐보세요.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평가 결정, 미래 예측 결정, 행정 정책적 결정. 결정, 형성적 결정이 나죠. 요거 얘가 그 짝짓기 얘가 서울시에 한 5년 전에 나왔었어요. 네, 이렇게 좀 내용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판단 여지의 한계와 통제 예, 됐고, 이렇게 해서 판례는 우리 동그라미 3번 나오죠. 판단 여지를 인정하자고 재량에서 재량 하자론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봐두시고. 드디어 제6절 행정행위 내용이 나오죠.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특히 여기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각각의 행위,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고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로서 하명, 허가, 면제. 그다음에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 인가, 대리. 이 각각이 그 내용, 개념하고 내용, 성질, 그다음에 그 예, 짝짓기 예가 잘 나와요, 가끔씩. 잘 나오고, 그다음에 준 법률 행위 정정에서 그 예까지 전부 다 아시고, 또 특히나 행정 행위와 관련돼서
처분성 인정 여부 요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하여튼 행정행위가 우리 행정법이 중심적 개념이에요. 중심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성 여부 법적 성질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먼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개설 받으시고 방가로 2번에 명령적 행위 나오죠. 개념 보세요. 명령적 행위란 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이들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자, 해놓으시고요. 또 두 번째, 형성적 행위와의 구별 보세요. 명령적 행위는 개인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 자연적 자유가 맞고요. 자연적 권리는 틀립니다. 바로 개인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 능력 법률상의 힘을 새로이 발생 변경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됩니다. 구분 보세요.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인 하명과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 면제로 구분되고요. 그중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허가라 하고요. 중요합니다.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바로 허가라 하고 자기 급보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우리 면제 많이 들었죠. 군 면제, 병역 면제, 세금 면제. 병역 의무는 자기 의무 해제잖아요. 세금 면제는 급부 의무 해제고 허가는 금지, 부작위 의무의 해제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그다음에 면제의 차이점은 그 대상이 되는 의무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양가로 2번의 하명 보세요. 하명. 하명은 말 그대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개념 말씀드렸죠? 특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작위 하명을.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 부작위 하명이죠?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 부작위 하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금지라고 합니다. 보통. 자, 하명은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하명은 행정행위죠. 하명은 행정청이 의사표시해서 행정청이 행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행정행위예요. 그런데 법규하명은 법규의사가 나타났죠.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니까 법규하명은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법규하명도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침익적 행위로서의 성질. 우리가 이제 저 침익적 행위 성질 부담은 당연히 하명을 통해서 하명은 우리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가 되죠. 이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률리보의 원칙이 정리되고요. 하명을 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법률리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하명의 종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기억번에 하명을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그 다음에 급부하명, 또 뭐가 있어요? 수인하명이 있죠? 요 예를 봐볼게요. 요거는 다 읽어서 될 뿐이니까 읽어서 가겠습니다. 자기는 자 우리 입법건축물을 철거해라. 어떤 행위를 하라는 원칙이에요. 뭐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하명이죠.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명령. 자기하명. 그러나 부작위하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 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급부하명은 조세부과 처분처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 급부 의무. 그 다음에 수인하명. 보시면 강제 입원 명령이 있으면, 그죠? 강제 입원 명령.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스도 있고 자 강제 입원 명령이 있으면 강제 입원을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이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특정인가, 불특정인가에 대해서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개별하명은 특정인이 된 거예요. 개별하명은 개별처분 또는 개별처분으로서의 하명, 줄여서 개별하명은 특정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하명은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처분, 개별처분, 일반처분, 특정인에 대한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 구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명의 대상 및 상대방 보세요. 대상, 하명의 대상은 통행금지나 교통장애물의 제거 등과 같은 사실행위가 일반적이지만, 자, 하명의 내용은 행정상 사실행위, 사실행위가 일반적이지만 총포거래금지라든지 영업행위금지 등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명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받으시고. 자, 니은번 상대방 또 나오네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별 처분 형식이냐, 일반 처분 형식이냐. 하명은 개별 처분 형식도 가능하고 일반 처분 형식도 가능해요. 따라서 상대방이면 상대방,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개별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을 뭐라 한다? 일반처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연결해서. 자, 5번 하명의 효과 보세요. 자,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죠. 이때 자, 우리 대인적 하명 효과, 대인적 행정의 효과, 대인적 하명 효과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물적 하명, 대물적 행정에는 그 법적 효과가 이전될 수 있죠. 예,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적 하명 효과에서 그 대상에 대한 물건의 이전과 함께 양손인에게 승계됨이 보통이다. 이 시험 계속 7급에서도 올해 시험 나왔어요. 올해 시험 나오고 7급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직에서. 자, 그 다음에 6번 하명 위반의 효과 요거 있는데 요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명 위반의 효과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정리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좀 아실 것이 우리가 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이건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명령적 행위가 있죠.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 명령적 행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형성적 행위면 특허, 인가, 대리,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적법 요건 내지는 그 한자식 표현인데 또는이란 뜻이에요. 적법 요건 내지는 또는이라고요. 지금은 또는 많이 쓰죠. 지금 내지를 안 쓰고 여전히 뭐 내지 많이 쓰지만은 한자식 표현이고 또는 뜻이에요. 또는 적법 요건 또는 내지는
처벌 요건이라고 해요. 처벌 요건. 그러면 형성적 행위, 특허, 인가, 대리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유효 요건, 유효 요건 내지는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우리 행정 법규를 보시면, 명령적 행위는 주로, 적법 요건 내지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주로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아요, 이거. 하명, 허가, 면제, 이 위반 행위였다. 어떤 위반 행위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으면, 이것은 적법 요건 내지 처벌 요건을 위반해서 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 행위가 되죠. 위법 행위가 되고 이법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든지 또는 행정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적법 요건 결했으니까 위법행위고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위반행위 자체, 즉 사법상 거래행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법규는 이 사법상 거래행위를 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우리 행정법 자체는 이 명령적 행위 같은 경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행정법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사법상 거래 행위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행정법상 이런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을 통해서 즉 행정 제재가 주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요 얘기는 틀려요. 여기 위반 행위는 전혀 얘기가 틀립니다. 왜요? 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반 행위는 위법 행위가 주로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든지 집행 또는 이 부처합니다. 또는 행정벌이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벌의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위반행위 자체는요, 유효 요건 내지 효력 요건이니까 자체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법조문이 주로 이렇게 규정되죠.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법조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공무원 되셔가지고 이 두 가지로 다 규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다 규정하면 처벌도 하고 효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7번 2에서 봐보세요. 하명 위반의 효과를 해서 이렇게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명 위반의 효과 06번 하명에 의해서 과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정상의 제재가 과해질 뿐 하명 위반의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않음이 보통이다. 이렇게 어렵게 써놓고 있죠.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위법한 하명이 되는 구제, 그렇죠? 행정상 손해, 행정쟁송을 통해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 보세요. 자, 우리 강학상 허가. 이 허가의 그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허가와 특허, 인가, 대리 차이점 좀 잘 나옵니다.
뭐 약방의 감수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넣으셔야 돼요. 허가 보세요. 의의 보세요. 개념. A번. 법규에 의한. 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법규에 의한. 자, 일반적 상대적 금지. 밑줄. 일반적 상대적 금지. 상대적 동그라미. 이 상대적 대신에 절대적 금지하면 틀려요. 이 절대적 금지는 뒤에서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법률 행위를 할수 있게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다. 부작위 의무 해제. 부작위 의무 해제 중요하죠. 실정법상으로 허가 이외에도 인가, 면허, 등록, 지정, 승인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 얘는 전부 다 허가 이외에 다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뒤에 보면 뭐 인가, 뭐 등록, 지정, 이름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학상 허가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분의 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 허가라든지 음주 허가 대한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상대적 금지제입니다. 성질, 명령적 행위다. 원칙 귀속 행위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명령적 행위고요. 또 허가는 명령적 행위고 원칙적으로 귀속 행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예외 재량 행위 있죠. 예외적으로 허가 이유권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경우나 공익적 요구에 의한 이익 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예외적 승인의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귀속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재량 행위로 인정된 게 있어요. 이 판례에서 이것도 꼭 여기 관련 판례. 원칙 허가는 계속입니다. 도남 1번부터 4번까지 예외도 1번부터 7번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짝짓기 잘 나와요. 자, 대급번 예외적 승인. 바로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개념 봐보세요.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 개념.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해요. 자, 일반적으로죠. 일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금지를 해제해요.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 이게 치료 목적이 아편 사용 허가. 그렇죠? 자, 허가와의 구별 개념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B번. 가본 보세요. 양가로 가본. 허가는 위험 방지라고는 통제 목적을 자 잠정적으로 금지된 해제를 자 밑줄 보셔야 돼요. 잠정적 금지제입니다. 일반적인 강학상 허가는 잠정적 금지제예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 줄 예방적 금지 나오죠. 잠정적 예방적 금지 해제입니다. 허가 유보부 잠정적 금지 성질을 갖고 기속행위입니다. 예를 보세요.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이해를 알아주셔야 되고. 나 예외적 승인 봐보세요. 예외적 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반적 금지, 그죠? 일반적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억제적 금지제. 일반적 억제적 금지제. 일반적 억제적 금지제 잘 나와요. 억제적 금지.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해제는 강학상 허가고 억제적 금지제는 뭐예요? 이거 잘 바뀌면 틀립니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 대상이 되는 해제죠. 억제적 금지 해제. 그 예를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죠. 하지만 예외적 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입니다. 그것도 해놓으시라고. 이 예를 봐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 허가, 학교 위생 정화 구역에서의 유흥 음식점
화가 등 있죠. 요 예를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성질 봐보세요. 자, 허가와 예외적 승인은 모두 금지의 해제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예외적 승인은 허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수익적 행정행위 성질을 갖습니다. 맞죠? 수익적 행정행위 성질을 갖고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 사례 판례에서 양가로 가분부터 마분까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기숙행위냐 재량행위 구별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의 형식. 자, 우리 허가는 그 행정행위 형식만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명은 행정행위 형식 있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아닌 법규하명도 인정되죠? 하지만 허가는 법규허가는 인정 안 돼. 이것도 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법규허가는 인정되지 않고 언제나 허가 처분의 형식, 처분 형식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불독종 다수인을 대상으로는 일반 처분과 특정인을 대상으로는 개별 처분, 요 이해 다 알아두셔야 돼요. 통행금지 해제의 일반 처분이에요. 이것도 허가예요. 통행금지 해제도 일반 처분으로서 해제예요. 참, 저 부작위 의무 해제 허가예요. 허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허가와 형식 봐보세요. 형식이 다시 말씀했죠. 법규가 인정 안 되고 개별 처분뿐만 아니라 일반 처분 형식도 인정된다. 또 불효식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행정행위는 불효식이 원칙이에요. 행정행위는 허가와 출원 나오죠. 출원은 우리가 신청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청. 보통 허가에서는 그 허가 신청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특허나 인가에 있어서는 신청 대신에 출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일단 허가와 출원 보세요. 허가는 출원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나 출원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있다. 일반 처분도 있어요. 얘가 통행금지라든지 입산금지 해제, 또 일정한 경우에는 출원과 다른 내용이 수정허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허가와 출원에서 출원 이 출원에다가 신청이거든요. 신청 쓰시고 이것은 허가에 있어서 허가의 출원 신청은 필요 요건이 아니어서 써놓으세요. 이제 써놓을게요. 정리해볼게요. 필요 요건이 아니어서 무출원 신청이 없는 허가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해해보세요. 통행금지 해제. 무출원 허가했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출원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출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행금지 해제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청이 통행금지 신청이 있는 것으로 차고에서 통행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정허가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수정허가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더 쓸까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정허가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잘 나와요.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행정권에 의한 허가 요건이 추가했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임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행정권에 의한 허가 요건이 추가.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이 근거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허가 요건을 추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됩니다. 허가의 종류, 대인적 허가, 양도성이 부인되죠.
대외물적 허가 양도성 인정되고 혼합적 허가 있죠? 요 허가의 예로서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허가의 대상도 하명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실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법률 행위일 때도 있습니다. 허가의 효과 보세요. 이거 잘 나와요, 처음 이거. 이것도 조금 최근에 또 처음 나왔죠. 기억번에 허가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데 불과하므로 자, 상대방이 허가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다 해도 자,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자,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법령이 목적 취지가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관련 판례대로 그 밑에 관련 판례에 있죠. 관련 판례가 반사적 이익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지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법률상 이익으로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 판례에서 1번부터 5번 쭉 다 알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니은번에 허가의 효과는 당의 관할 지역 내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전면허와 같이 관할 구역 밖에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죠. 디귿번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위 적법요건이지 요요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 행위로 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이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다. 말씀드렸죠. 이거 하셔야 돼요. 다시 하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있죠. 허가 효과의 상대성 보세요.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다른 법률상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이지 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 의무까지 해제된 것은 아니에요. 이놓으시고 다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게 되면 유사한 다른 법령상의 허가 특허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집중효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관련 판례 허가 효과의 상대성 이것도 별표 3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가지 시험 어떤 게 잘 나오는가 하면 이거 말고도 허가 효과는 상대적 허가의 효과의 상대성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도로법 있죠. 도로법에 오면 도로법에 한다면 도로 인접 구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로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 인접 구역에서 건축을 갖다가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상 인접구역에서의 건축할 때 도로법상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이 건축허가만 받고 도로법상이 도로관리청이 건축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가변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에 의한다면 우리 지금 배우신 대로 허가의 효과는 상대성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의 금지해제만 받았죠. 도로법상의 금지해제까지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법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한다면 건축법상의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인접구역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만이 도로인접구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허가 효과의 상대성 1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례를.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숙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있죠? 이것은 소극적 감독의 감독. 허가는 위험 방지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으로 소극적 감독의 그치고요. 허가의 갱신. 요거 올해 처음 나왔잖아요. 올해 처음에 국가지 뭐, 지방지 다,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에서 하나 걸려서 나와있고, 허가의 갱신인데, 기업번부터 비읍번까지 전부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보시면, 여기 A, 기업번부터 비읍번까지 전부 다 해놓으시고, 여기 다 판례 대응 기기죠. 그래서 여기서 기역, 니은, 특어, 리을, 미음, 비읍번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 특히 비읍번과 함께 7급도 잘 나오고, 뭐 7, 9급 다잘 나와요. 그래서 허가의 갱신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업번. 갱신 허가는 형식적으로 새로운 허가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기존 허가의 효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 향하여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 허가의 요건은 갱신 허가의 요건이 된다. 2번, 갱신 허가는 기존 허가의 효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갱신 허가를 한 후에도 갱신 전의 법령 위반 사실을 근거로 갱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허가의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 전의 입법 사유가 취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죠. 처음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요.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허가의 신청이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로 봐야 한다. 디귿번도 나왔던 거고. 1번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다. 중요하고요. 이것도 출제된 질문이고. 미음번 한편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왜요? 처분시설. 처분시설. 우리 행정행위 처분, 행정행위를 할 때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시설, 행정행위시설. 비읍번 허가의 양도 시 양도인의 위법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여부. 이거 7급 시험 나왔어요. 우리 국회직 나오고 봐볼까요? 대인적 허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 계속 앞에 했던 거 나오죠?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허가 효과의 승계와 허가 취소 사유의 승계는 엄격히 구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인적 행정의 성질이라든지 대문적 행정의 성질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런 거 연결되는 거예요. 기초 개념이죠. 관련 판례 1번, 2번. 1번. 처음 나왔죠, 올해. 7급, 9급 다 나왔어요. 허가의 소멸 보세요. 10번. 허가의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법적 근거 사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허가의 철회는 부담적 행정으로서 철회 조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꼭 해놓으셔야 되고 이것도. 자, 면제는 허가와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면제는 허가는 허가와 면제. 허가는 부작위 의무 해제고 면제는 그 이후에 자기의 의무, 국부 의무, 그죠? 수인 의무 해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대동소이기 때문에 좀 봐두시하고.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 하고 형성적 행위하고 이제 준법률행위쟁쟁 다음 시간에 볼게요. 워낙 이쪽 중요하기 때문에 차분히 교과서를 읽어주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